진행하시죠. 네, 진행하시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의회 의원 청취권과 관련 안전도시건설복도관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 구역 및 계획 결정 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설봉호수 아래 마을이며 설봉공원의 입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추진 경위는 4월 초 기초조사 및 부서 사전 협의,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지난 9월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일 지구단위 계획 중 자연치락지구와 문화공원 지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마을 역사입니다. 대상지는 건축법 제정 62년 이전부터 자연 발생한 마을로 70년대 저수지와 구 삼봉국도가 건설되면서 이천 도시지역과 분리되어 현재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 현황입니다. 위치는 설봉공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면적은 약 9,800평방미터, 63가구, 세입자는 47가구이며 104명이 살고 있으며 건물은 주택 22동을 포함한 26동,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은 자연 발생된 마을 중앙에 3m 골목길과 남측 5m의 막다른 도로가 전부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 대상지는 이천시의 명소인 설봉공원 입구라는 상징적인 위치와 이천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서로 상반된 지역입니다. 2018년까지 전면 철거 이주를 검토하였으나 2019년 주민 공청회 결과 다수의 주민이 거주를 희망하여 도시 대상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축 현황입니다. 기반시설은 전혀 없으며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전체 토지 중 공유지가 31.1%이고 무허가 건축물이 54%이며 전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73%입니다. 생활 SOC 및 주민 의견 조사입니다. 생활 SOC 조사 결과 노인 교실 등 주민 생활 시설이 부족하였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 설봉공원 방문객을 위해 야외 화장실 등의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 중 20년 이상 거주자가 87%이며 리모델링 및 신축을 원하는 가구가 87%에 해당됩니다. 종합관 분석도입니다. 이용 실태 등에 따라 상가 구역 A, 주거 구역 B, 골목 구역 3으로 나뉘었으며 중앙 골목길에 접해 있는 골목 구역을 중심으로 근린생활 시설 지역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비전은 물길과 자연을 품어 생기 넘치는 수변 마을로 세 가지 목표와 골목길 정비 등과 같은 13가지 사업으로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리모델링 및 신축 유도입니다. 대상지는 자연녹지 지역이고 적도율이 부족하여 신축 및 리모델링이 불가한 지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취약 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을 통해 신축 및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높은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높이 제한과 권장 용도 경관 가이드라인 등을 연계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평상시에는 차 없는 거리로 활용하고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는 소방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차 없는 도로 조성에 따른 마을 주차장을 12대 계획하였습니다. 중류천 정비 및 철봉 폭포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편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문화공원은 인공폭포와 조망하며 쉴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화장실 및 작은 도서관, 편의시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중앙 골목길은 마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뉴트로 감성의 복고풍 문화 골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종합 결정도입니다. 상가 구역 A, 주거 구역 B, 골목길 구역 C로 나뉘었으며 구역별로 건폐율 완화 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오픈페이스 정비입니다. 마을 입구에 위치한 소규모 쉼터를 정비하여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장 마당과 안진벽, 파파스 정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여 공원과 어우러지는 야경 및 폭포, 수경을 조망하는 공간을 계획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가드라인입니다. 경관 관리를 위해 층고를 2층 이하, 고층고 2m 호텔을 제시하여 하늘을 올려다볼 때 답답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전면 공지 및 대지내 조경의 식재와 식재할 수 있는 수종 제시를 통해 조화로운 녹화 골목을 계획하였으며 건물의 색채 및 외관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복고풍의 경관 유지를 통해 변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원 시설입니다. 공원 내 주민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작은 도서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방과 카페 등의 편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의 건축물 형태 관리입니다. 숲속 오두막 형태로 건물 제작 배치할 계획이며 마을과 어울리도록 삼각 지붕 및 전면 벽돌로 마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민간 부분 건축물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건물을 조성, 지원 사업 등과 같은 주민 공모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문화공원 내 설치될 시설물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모 사업을 통하여 이천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및 관련 부서 주요 의견입니다. 주민 설명회 의견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해 검토 후 향후 실시 계획 인가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토관 이천시 설봉호수 아래마을 지구단위 계획 구형 및 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요거 지구단위 계획하면은 이게 완공이 엄청 될 것 같아요. 아, 이 조성 계획 쓰신다고요? 네. 저희가 완공 연도를 2020년
한강 입금도에 중공을 놓고 지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설봉산 올라가는데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다 발전하는데 거기에 약간 버려진 느낌? 이런 걸 갖게 되는데 이렇게 또 시에서 나서서 지구단이 계획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 이렇게 보고야 한번 하면은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공폭포 한다고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줬었는데 지금 뭐 어떻다라는 얘기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굵직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라도 이게 의원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정보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분기별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지금 시 부지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조성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잖아요. 그리고 물길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주차될 수가 너무 작아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텐데 이게 주차가 이제 좁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있어요. 아, 저희가 그래도 저 주차 대수 12대에 대한 건 거기 그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 주차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저희가 그 중학교라든가 이런 그 주변에 그 주차장 있는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뭐 주말이나 저 교회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는 주차장이 많이 끼니까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담보해 보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설봉공원의 화장실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쓰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새로 할 때는 그 화장실 공간이 거기 오는 사람이 얼마든지
문제는 이제 중앙교회하고 이제 협업을 할 때 그 이제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도 저는 이제 거기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유료화로 할 수 있도록 또 제공해 주면 교회에서도 선뜻 나서서 해주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우리 시는 지금 공공기관에 많은 주차 이용료들을 다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도시나 다른 도시는 그 관리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 원칙을 좀 우리는 지켜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개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건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2011년 7일 낙후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주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 계획을 하는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저수지 바로 이제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저수지 붕괴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과연 그 붕괴에 대한 그 요새는 이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만약에 설봉산에 내린다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이 따로 어떻게 뭐 마련되어 있는 건지 네. 그런 부분을 혹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인지 네. 그런 부분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아마 저수지와 관련된 거는 그 농업경찰서에서 그 제방 특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안전조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우리 앞서의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마 조치를 취해도록 사전에 예방하시는 방법에 대한 강구하도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그 지금 이제 밑에 아래하고 위 도로하고 기반 거리 높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의 한 5m 이상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쪽에 화장실도 이제 이 아래쪽에다 짓는 거고 네. 그렇다면 그 위에서 지하로 내려오고 또 밑에서 봤을 때 지하에서 지상으로 가는 그런 건물을 화장실을 화장실이 됐던 어떤 장애인들이 어떤 그 뭐 밑에 또 와서 올라갔을 때 위로 올라가면 다시 입구로 나가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엘리베이터 시설 같은 부분을 좀 이렇게 한다면 위에서 화장실을 할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되고 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올라갈 때 그걸 통해서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은 별도의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사이즈 편입 관련된 문제도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런 부분을 일석이조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차피 할 거라면 네. 안 할 거는 뭐 그게 없지만 할 거라면 그런 부분 좀 더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얘기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네, 네. 네, 우선 국정의 그 원친 지원이게 구성 결정안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 아래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부분이 건의되어 왔습니다. 이번 주민들의 그 건의사항도 상당히 많았고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이제 그 주민들께서 건의 주셨던 사람들 네, 앞서 이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화장실 확보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골목길로 통해서 저수지로 접안되는 구간인데 그 조성적인 분위기가 좀 이렇게 공통적이게 통일된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딱 들어섰을 때 조성되어 있는 환경이 계속 방문하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권위적인 부분에서도 하나 또 말씀드린다면, 그 저희가 이제 경충대로 다리 밑으로 해서 이제 설봉산을 접안에 들어오는데, 경충대로 바로 밑에 그
구간이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지그단위 개발 구역의 진행이 될 때 그 경충대로 다리 및 그 조성 환경도 좀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잘 좀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좀 자주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알아두는 그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여기는 알리지로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하면 상당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설공산 같은 경우는 이천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그리고 뭐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제 운동도 하시고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좀 조성단 계획 틀에 있어서 면밀히 좀 꼼꼼히 해서 정말 멋진 그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지그단위계 구역 또 계획 결정한 거에 대해서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제 계획하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 이제 의견 청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이제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다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어차피 이제 지구단위로 가서 여기를 이제 계획을 하면 아름답게 잘 꾸며달라는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어렸을 적부터 이제 뭐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달동네 이제는 빈민가처럼 이렇게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2012년뿐만이 아니고 설봉공원을 엄청 사람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개가 2000 단내에 사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설봉보수 내지는 설봉산 이렇게 등산을 하는 그런 아주 명소인데 그동안은 여기가 이제 무허가로 인한 건축물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신축, 중축, 개축 뭐 이런 것들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재산권의 어떤 침해를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이게 53.4% 정도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이런 보관이 있으신 거죠? 저희가 지금 자연취락지구 가면은 네.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폐율 20%가 자연취락지구 20%도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는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하면은 아마 상당한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은 완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상당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시에서 뭐 수용을 하는 이런 땅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 또 기존에 이제 보유전서부터 터전으로 삼아서 계속 사시던 분들은 계속 여기서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그걸 100%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동안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었었다라고 하면은 거의 100% 양성화시킬 수 있는 보관이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서 여기를 정말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혹은 또 빈민 이런 또 건축물로 우리가 손을 대지 않으면은 또 흉물로 또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그 일대 전부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원안대로다가 이렇게 잘 끌어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여기를 잘 끌어놓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다가 또 가주고 집행부에서 주문한 대로다가 하게 되면은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천에 얼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설봉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뭐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말에 보면은 외지 사람들 엄청 많이 오르세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때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 이제 뭐 흉물처럼 빈민가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신축, 중축, 개축이 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손 대는 거 외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뭐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사실은 이게 방치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서 여기를 명소 내지는 명물 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또 이천 시민들이 아주 애호하시는 이런 공원이기 때문에 잘 조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무어가 없는 없이 전체적으로 그 설봉 아랫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획으로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대할 설명이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전 그 제가라도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네. 그 지금 이게 뭐 문화 뭐 관광자원 차원이 아니고 지금 그냥 거주지 거주하시는 분들의 시설 어떤 거주 개선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저희는 그 여기가 부지시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지역 내에는 일반 주민들이 그냥 살고 누워가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지금 그 도로 부지에 지금 주택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있는 부분은 좀 같이 저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보상을 드리고 뭐 이주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그 도로까지는 중간에 그 골목길에 3m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3m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뒤쪽으로다가 그 일부 때 뒤를 건축물을 뒤에다가 짓게끔 유도시켜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좀 같이 좋아 있는 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얘기는 지금 제 보기가 아까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게 이제 설문과 연계한 뭐 건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설봉산은 문화유산이 맞고 또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을 한다면 관광자원에 대한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지금의 칼날을 보면 그냥 모던한 지금 그 분위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속성이 떨어지죠. 유행을 타니까 그럼 뭐 10년이 지나고 나면 거기는 이제 또 다른 데 트렌드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관광차원에 갔을 때면 관광지에 대한 그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이들 오시는 게 좀 많이 제한돼 있지만 저는 이제 지금 유네스코 창의 도시고 문화에 대한 베이스가 좀 가미된다라고 하면은 전이 좀 더 좀 뭐 관광객이나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색다른 곳이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옥을 지어라 이런 것보다는 한옥에 대한 일부분 예를 들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건물을 짓게 천안 무조건 한옥을 그 지금 이렇게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역사를 이제 어느 정도 잊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모던하게 짓더라도 한옥에 대한 부분 뭐 돌담을 밖에 뭐 허리춤으로 돌담을 할 때 이제 한옥에 대한 기하 부분을 넘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리듬을 타지 않고 지속성이 계속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선 뭐 고려시대 때 흐름이 계속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10년 시간이 20년, 30년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거주지로 한다면 뭐 본인들이 뭐 내가 이렇게 짓든 저렇게 짓든 뭐 상관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 차원이라면 거기에 좀 공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가 한옥 분위기가 좀 날 수 있게 뭐 한옥을 다 짓는다는 거는 뭐 현실적 불가능하면 그게 좀 가미되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전시 설문상이 한국 정비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민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힘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반영되는 것으로 한번 심사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가 없으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산인정 제1항 이천시 지역 공업재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부 개정 조례안, 유산인정 제9항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구 출연계획 동의안, 유산인정 제10항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로 상정합니다. 김용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용춘입니다. 경서 이천시 농업농촌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의장님과 함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회한 행동과 동의한 특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조 의원번호 7-507호입니다.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제명을 변경하고 친환경기재물 및 비핵활성유 등 과학영농개발시설 전반의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 개정 활용을 놓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이천시 과학영농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2조는 과학영농시설의 목적과 기능의 정비를, 안 제3조에서는 과학영농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며, 안 제4조는 운영의 관한사항, 안 제5조 6조는 운영예산 및 시설 이용자의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7-519호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추정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자립 영농 기반 조성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추경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령 이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정립 추정 목표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일반시는 1천만 원, 도농 복합시 및 구는 5천만 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역 내용은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인 경영안정도모를 위해 저요 경영자금 융자 지원을 하고 하여 농업인 금융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도내 농업인에게 생산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하여 영농 의욕을 고취하는 게 있습니다. 추정 근거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 제3조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이천시에서 122농가가 65억 700만 원을 또 농업인학자금 이자 지원금을 7천만 원을 대전마다 활용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번호 7-520호입니다.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내용은 이천시 유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위해 필요한 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를 해주시고 민간 위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센터명은 위더스 동물보호센터이며 위치는 여주시 명성현입니다. 최대 수용부수는 80만입니다. 위탁 체결 필요성은 유실 유기동물, 피아페 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적정 보호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개체수 조절,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지역 내 주민 간 갈등 해소입니다. 다음 점입니다. 운영 계획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의 범위는 유실 유기동물, 피약계 동물 구조보호관리, 길고양이 증송화 수술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처리 건수와 대상 시설에서 설명드린 수탁자 지정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 비용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를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책정하여 700마리를 관리할 예정이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4,500만 원을 계산하여 사업량을 300조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기도청 사업량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성과평가는 완료되었으며 2012년에 의결을 거치면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12월에 그리고 협약은 내년 1월달에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평가 결과 및 세부적인 사항은 배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리 및 동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희 관내에서 포획되는 동물 개체수가 연간 통계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운영교에 대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밑에 연도별 처리 건수가 정하겠습니다. 위탁 운영교에. 네. 네. 그러면 포획돼서 이제 보통 소방서로 주민들이 이제 그 연락을 해서 소방서에서 포획되는 동물들이 어디로 보관이 되겠습니까? 소방서가 아니고 이게 이제 구조 보호 관리를 이제 축산과에서 이제 축산과에서는 그 신고 받고 접수된 길고양이나 네. 뭐 개들에 대한 예. 보호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스가 리더스센터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보시면 네. 수탁자가 리더스 동물보호센터 일이가 장소가 위치가 네. 여주시 능선면에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일 야간 예. 주말 네, 포획되는 동물들을 어디서 보관하냐? 보관자들이 직접 가게 됩니다. 평일에도 가고 네, 네. 주말에도 간다. 네, 그래서 포획단을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직접 받고 담당 중관님이랑 얘기한 바는 좀 어떠냐면 네. 우선 주말에 그 여주 능서로 네. 그 포획된 동물들을 이동시키는 절차가 없어 네. 그 능서원이 시각적으로 있는 위더스로 네.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평일 시간에 네. 그 기존에 이제 포획된 동물들을 이제 그 운송하고 나르는 거를 평일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은 네. 어디에 이제 길고양이가 있다, 운송화 시킬 길고양이 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리더스 동물보호센터 안에 포획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포획을 해갖고 가는 거예요. 아, 저 이천식 관에 있는 동물.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축산과에서 이거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정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동물 포획하는 그 기존의 유치시로 민원이 들어와서 포획하려고 하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동물들을 누가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 축산과는 고용입니다. 그 포획 전문 요원이 있습니다. 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예, 지금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요? 예, 예. 네, 만약에 주말이나 평일에 뭐 길을 가다가 길이 된 뭐 고양이나 뭐 시민의 보행을 위협하는 동물들을 만나서 신고를 했을 때 예. 그 담당 주무관님이 주말과 상관없이 출동을 하셔서 포획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포획된 동물을 어떻게 조치하냐는 바로 위더스로 보내는 겁니까? 저녁과 야간과 주말 상관없이 일단 보니까 시청 당지실 앞에 그 여기 앞에 TAJ에 이제 보관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검토해가지고 그 보관함을 그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검토해서 그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당지실에 포획된 동물을 보관하는 조치가 이제 앞으로 이 동물이 이제 리더스라는 수탁자인 센터로 옮겨지게 되면 이제
차기 2차적인 분양 활동하는 기간이잖아요, 리더스가. 예, 그렇습니다. 네, 유기견이다 보니. 예, 예. 근데 이제 유기견들이 이 절차에 그런 어떤 불합리적인 포획을 당했을 때 동물 입장에서 차후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위험 도수 취지가 그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포획되는 동물들이 잘 포획이 돼서 리더스까지 전달되기까지 잘 보호될 수 있는 좀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탁 수탁제가 설명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 그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한 주무관님과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올라왔을 때 그런 사안에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이 리더스에서 출장인을 불러서 이 여주에서 2천원을 출장하고 하는 비용, 그 시간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이 창출하다 보니 그 주말이나 야간에 포획된 동물들을 시에서 잠시 임시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관돼서 그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 취해져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직실에 조그마한 케이지에다가 그 동물들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민간비파하게 취지에서 하면 이 상황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직자들의 어떤 그 당직에 쓰실 때는 동물들이 또 옆에 이렇게 있으면 또 불편한 사람들도 있으니 그 동물들에 대한 어떤 보관 취지, 보호할 수 있는 취지의 환경을 좀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포획된 유기동물의 야간 동물보호센터까지 가기 전까지의 보관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관리에 대한 문제. 네. 별도로 검토를 좀 해서 예. 안을 좀 만들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차후에 좀 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떡대 주변. 매년 중성화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성화 수술을 한 공연이라고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구분해요? 중성화를 안 하면요? 안 한, 아니 그 우리가 포획을 하면 네. 3년 전에 한 고양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 관리는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아냐 했던 거라.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거를 고양이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네. 아, 글쎄요. 그 내용은 이제 그 이제 수놈일 경우에는 이제 그 수놈 특유의 생리가 있는데 안놈일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안놈일 경우에 그거는 저기 그 이제 그 하는 데가 수의사가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확실하게 안놈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거는 수놈 부분은 아는데 안놈은 확인해서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한다고 하지만 네. 하나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를 또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 대장이 수술을... 있어요? 예? 아니면 그 고양이가 칩을 뭐 달고 있나? 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 고양이 칩? 아, 저 수술을 한 놈에 대한 네. 경우가 거의... 네. 지금 우리 가정형의 여왕들 침을 다 심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얘 아이디가 나오는데 그 길고양이는 일반 잔치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가 몇 번이 누군지 뭐 이름이 있어, 뭐가 있어, 주민등록증이 없어. 그러니까 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것도 관련해서 네. 수술이 중복하면 안 되니까 네. 그 관리할 수 있는 칩이랄지 뭐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그렇게 해서 네. 아니 근데 무조건 데려가면 버스에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얘는 3년 전에 한 애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이 있어? 민증이 있어? 아니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술을 하면 이제 사진을 찍게 되겠죠? 그래서 아, 전후가 있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성화 수술 예, 예. 그거 지금 시스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네 그것도 확인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네. 네네 이상 알려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21조 1화 제3호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즉 기준지방구의 산정 기준을 조례에 산정토록 하였으며 기준지방구의 산정 기준은 별도 산정 산후식구단지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일단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대해 문의문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경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청 제12가 2010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선생님. 네,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들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입법 예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에 이제 발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담당 공무원한테 이야기가 됐는데 그 10월 13일 정도에 이제 교육을 갔는데 이 그 도에서 11월 달에 다시 요구에 대한 그 개정이 들어갔대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거를 통과를 시켜주면 11월 달에 도에서 보면 저희가 12월 달 정도에 임시회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혹시 그 내용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저희도 뭐 이렇게 같이 동의는 같은 공동 발의자로 예,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늘 통과시켜놓고 12월 달인데 또 올라오면 또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경기도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가 또 경기도 조례로 그 다시 이제 개정이 되나봐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30에서 50에서 100 정도 되면은 110%까지 우리가 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0에서 150이 되면 이제 그 기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기준에.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조금 그 제한한 게 좀 높은 것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조금 이제 경기도 조례는 이제 시장님하고 MOU 맺어서 이제 조례 개정을 이제 원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중으로 해야 되는 이제 부담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의원님들이 인지를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이 이제 결정을 해 주시면 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또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이 의결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정회를 요청을 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하고 결정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하실래요? 네. 잠시 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할게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민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시의 행정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사유를 제시했는데 현재 이천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집중호우에 대한 복구가 아직 시작도 못된 상태에 있었고 그중 산사태가 47건에 복구비만 한 90억 원이 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이시를 통해서 선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한테 초안을 제시하고 의견 조율 중에 있는데, 우리 예상으로는 11월 중에 경기도에서 산지에 대한 개발이 지침이 하나를 되고 각 시장 군수들한테 조례로 그거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12월 안에는 이천 시장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입법 예고를 진행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의회로 또 넘어올 건데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 보완을 위하여 고려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심으로 본 조례안은 본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